BBS 대구불교방송이 주최한 제4회 대구불교연합합창제가 대구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올해 합창제에는 대구 지역 10개 불교 합창단이 6개 팀으로 출연해 찬불가와 민요, 가곡 등을 선보이며 화합의 한마당을 꾸몄습니다. 또 불자 공연단체 부디 앙상블과 전문예술단체 아르스노바 남성중창단이 각각 오프닝 공연과 축하 공연으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합창제는 BBS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과 최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백이철 대구 동구청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창 단원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진행됐습니다. 오늘 모인 합창단은 여러분이 노래를 매개로 힘을 모은다면 대구 불교계 전체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불교연합합창제는 BBS 대구불교방송이 불교음악 발전과 지역불교계 화합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유일한 불교합창축제입니다.